전에 무도장 만들고 나면 같이 시세대로 하나하나 집어서 안 넣고 있어요. 끈적이는 거는 내로 한번 씹어낸 다음에 한 번씩 접착제로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파츠를 레진으로 할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레진으로 도미하기에는 또 붙는데 또 끈적거릴까봐 끈적임을 최대한 줄이고 떨어지면 없게 하고 레진을 좀 더 많이 넣었어야 했는데 조금밖에 안 넣어서 양이 조금 부족했나봐요. 얘네 두 개는 잘 안 만들어지고 얘네도 잘 만들어졌어 얇게. 그래서 파츠 하나하나 집게로 잡아갖고 하고 확 넣으면 또 안 들어가져서 이렇게 조금씩 치워주시네. 그리고 얘네 하얀 파츠도 모양을 잘 잡아야지 이뻐요. 얘도 핀셋으로 모양 좀 예쁘게 잡아주고 사포는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약간 우두두두하면 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우선 쉐이커 몰드가 예쁘긴 해요. 사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줍시다. 하나씩 긁어가지고 조금씩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와. 찍으면서 하기 힘들어가지고 꽃 파츠가 예쁘네. 꽃 파츠도 약간 유치 느낌이 나긴 한데 별 파츠 안에 이제 하트 이게 잘 안 보여서 안에도 넣어줄게. 별 작은 별 큰 별 말고 작은 별 이런 식으로 꽃잎 다이브 라우드 등 이런 것도 좀 넣어주고 티가 안 나, 작아서. 하늘색도, 스트랩 조합도 잘 신경 쓰는 편이야. 이거 말고 다른 네일 파츠 같은 거 많이 사오고 그랬나? 아쉽네. 안에 꾸며주기. 한 손으로 하니까 더 힘들다. 카메라를 찍으랴. 안에 파츠 넣으랴. 잘 안 잡혀. 집게가 작아서. 하늘색. 어차피 이거 모양 안에 분리살이 넣을 거라서 어차피 망가져요. 쉐이커 몰드 필름 잘라놓은 거 닫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가든 파츠가 두 개 들어갔어. 이 정도만 넣어도 되겠죠? 사실 손이 아파서도 이런 안 비비. 아, 손가락 아파. 넣다가 내가 힘 빠져. 밖에 뭔 소리야. 시끄러워. 누가 세탁기도 없나? 하늘색 파츠. 딴 데다가 두자. 비비 많아. 근데 물 같은 거 치워도 되지 않나? 왜 다 그릴레를 넣는 걸까? 약간 기름 느낌 채우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거 약간 아쿠아리움 느낌인데요. 귀엽게 만들고 싶어요. 최대한 이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쁘기보단 그냥 약간 수족관 아쿠아리움 느낌? 유치장난한 느낌? 대충 이렇게 넣었고요. 필름도 한번 씌워줘야 돼. 이거 말고 이 바치 말고 딴 것도 해줘야겠는데 뭐 할까? 금가루 좀 뿌려줄까요? 금가루? 금가루 뿌려줄까? 안에 좀 반짝반짝 넣어줘야 예쁠 것 같아. 너무 많이 넣었나? 아니야, 적당히 좀 많이 넣으면 예뻐.
바람 때문에 끝날래. 이 정도면 됐겠죠? 너무 많은 건 아니겠지? 적당히. 뭐든 적당히가 예뻐. 좀 유치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위에 스티커도 붙일 거라. 이런 보석 같은 거. 행운석처럼. 너무 스티커. 스티커니까. 스티커다 보니까 이런 부서 같은 걸 많이 넣어야 했는데. 그쵸. 이거 반짝이 뚜껑도 좀 닫아줬더라. 잠시만요. 반짝이 뚜껑이 필요해. 안 그럼 다 끝날려갖고. 끝날려라 처음 보는 스티커 나중에 붙일까? 이런 것도. 이렇게. 금파가 꼬인. 이런 거. 넣어주면 예뻐. 또. 아우만한 파츠가 더 없을까? 코덴 형식을 하긴 좀 그렇고, 이분? 너무 커요. 이분, 그 쉐이커 위에다 달아주겠는데. 하나 맞춰가지고. 그런 거 하나 넣어줄까? 또 이런 파츠가 있으면 좋겠다. 주사기도 다 틀려. 원래 리진 필이야. 남은 파츠. 불같은 장식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지금은 없는 것 같아. 귀여워. 혼자 뚜껑 닫아주기. 나름 귀엽다. 좀 허접한 느낌? 모아서 채워주고 싶다. 그것을 찾아가고 나중에 넣어줄게요. 나머지 두 개도 안 되게 기대해주세요. 안에 너무 파츠가 없어서 예전에 우드등 만들면서 남은 자이트 구슬에다 넣었는데 좀 투머치하죠? 얘 파츠밖에 없어서 구슬에 좀 더 넣을까? 얘 구슬도 넣고 얘는 진주알. 얘는 구슬하고 폼폼이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파츠도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었나 싶기도 하고 좀 투머치한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구슬도 좀 넣어줄게. 진주보다는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구슬. 색깔은 랜덤. 훨씬 예쁘다. 그쵸? 얘도 조금만 넣어줄까? 더 조금 있어. 얘는 진주가 해도 더 예뻐. 됐다. 예쁘다. 역시 구슬이 좀 들어가줘야 예뻐. 아, 너무 많이 넣었다. 사라진 거 아까워. 떨어진 거 파츠 아까워서 안 돼. 구슬 파츠 밖에도 좀 넣어줘. 분명히 분명히 떨어졌어. 흰색 있는데 어디 가는지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핑크 색깔로 하나 빼서 얘한테 넣어주죠. 됐어. 마음에 들어. 대충 이렇게 넣고 글리드린 넣고 뚜껑만 덮어주면 됩니다. 필름 너무 많이 넣었나? 잘 안 들어가. 큰 것 때문에 잘 안 들어가. 조심히 해서 꼭꼭 눌러서 반짝이도 좀 넣어줘서 반짝반짝 거리고. 됐다. 이렇게 해서 3개 완성됐습니다. 이제 필름만 넣고 붙여서 레진 붓고 도밍한 다음에 글씨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매직거리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새벽이라 졸리기도 하고 오늘 한 개 많아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재료를 집에 레진공이 쓸 거니까 여기에 옮겨주고 잘게요. 피곤하다 벌써. 피셀로가면 기억이 안 나서 갖다 버리고 어딘지 못 찾아서 다시 잘라갖고 힘들게 좀 대충 잘랐는데 열심히 자르고 아이를 좀 쫓겨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예쁘죠? 쓸쓸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 귀엽다는 내 필름을 그만큼 잘라진다 생각하니 벌써 힘들거든. 글리세린 넣었는데 센 것 같아요. 리세린 맞나? 기억이 안 나. 사놓고. 넣은, 액체를 넣었는데, 생 것 같아서 다시 넣어야 될것 같은데?
딱 완성되면 확인부터 해보려고. 응, 하고 나갈 거에 조금 티나는 질량이지만 내 안에 이게 너무 많이 넣어서 끈적거리진 않을 것 같아. 니들이 넣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쉐이커 만들고 싶었는데 제발 움직여줘. 내린 냄새 으라. 이렇게 안에 반짝이 너무 잘 보여. 어차 소리가 나긴 나는데 안에가 갇혔어. 액체 넣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 일단 스티커 붙이고 도밍 한번 하고 얘도 도밍 한번 하고 글리세린 한번 넣어볼까요? 모르겠어. 글리세린부터 넣어야 되나? 액체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 애매하네. 필름은 여기부터 있는데 지금 안에 액체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서 주사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넣어야 되나? 하여튼 액체를 좀 버린다는 생각하고 주사기를 넣어줄게요. 사람들이 주사기를 왜 넣을까? 그냥 넣으면 되지라 생각했는데 이유가 다 있었나봐. 그냥 그런 게 아닌가 봐. 저도 주사기 사가지고 한번 해주려고. 구멍은 어떻게 뚫는 거라고? 주사기 구멍 만들 때 좀 많이 썼다가 아이고 여기 주사기 계속 나오는 거 봐. 아직 구멍도 안 뚫었는데 막 흘러내려.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일단 뚫려 넣어야겠죠? 구멍도 아직 안 뚫었는데 막 새잖아. 끝났네. 구멍 뚫어야 되는데 낭비만 했어 아깝게. 여기다 넣으니 너무 많이 넣었고 구멍이 안 뚫어져갖고 필름이 두꺼워서 그리고 자꾸 이게 막 새어나가요. 제대로 안 됐나 봐. 아, 망했어. 아까운 액체 결국 쉐이커는 만드지 못한 슬픔. 스티커 붙이고 일단 도밍 해줄게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얘라도 쉐이커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흐른 거 봐. 싫어 새나는 거지. 스티커까지 붙였더니 짱 예뻐졌어. 근데 쉐이커가 안 좀 아쉬워. 도밍 해줬으니까 당황 안 하고 하기 제일만 되는 희망이다. 오늘 다이소 스티커를 좀 썼어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파란색을 잘 만들고 하얀 게 첫 번째 색이고 파란 게 두 번째 색이고 확실히 파란 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투명 스티커 귀엽다. 이거는 아직 안 쓴 거 흘러버릴게. 한 번 더 경화시켜야 돼. 이거 갖고 와야 돼. 딱딱하게 잘 익었어. 조금 끈적한데. 이렇게 해서 쉐이커를 만들었는데요. 얘도 뒤에 구멍이 약간 뚫려 있었나봐요. 액체를 넣었는데 액체가 안 담겨 다 새갖고 결국 다 버렸어요. 양도 2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1,000원밖에 안 했고 2,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돼가지고 다음엔 좀 더 단단히 만들어서 더 예쁘게 만들어볼게요. 그래도 남기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네. 슬프다. 난다. 세게 흔들면 나요. 근데 얘도 솔직히 소리가 나긴 나. 내가 더 잘 나요. 근데 많이 나진 않아. 얘네 배를 꽉 채워가지고 나비. 그리고 이 아이는 곰. 뒤에도 붙여야 돼요. 근데 일단 앞에부터 경화를 좀 시키고 한 번만 더 시키고 뒤에도 붙여줄게요. 한 번 더. 눈을 넣고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말라는 또 실컷보다 좀 흐름. 흐름이 좀 흐름이 귀엽죠? 좀 사포를 왜 달아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 처음 할 때는 사포를 달아야 되고 물론 되지 않을 것 같아. 곧 새벽 3시에요. 늦게 자네요. 아 졸려. 빨리 한 번만 더 경화시키고 자요. 남면 신면도 완성. 숙면도가 없어서 초보 첫 작품이라 이쁘진 않은데 두 번째, 같이 만들면서 한 두 번째 작품. 사포를 안 갈아서 울퉁불퉁해요. 나름 귀엽죠?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키링으로 내가 달고 다녀야지. 직접 만드는 레딩 키링. 쉐이커 물든데 개털로 소리가 나긴 나요. 근데 안에 액체를 못 채웠어. 일단 필름이 단단해갖고 안 들어가.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 아니, 많이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나?
흔들면 소리가 나겠나? 끈적끈적하면 없애고 싶어. 경화지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써야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초보. 저울이랑 비율도 중요하다는데. 전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나름 귀엽죠? 난 이거 마음에 들어. 깜찍해. 새벽이라 근데 너무 졸리고 현타 와요. 막 냄새도 구리고 이래서 화학약품 냄새 맡고 있으면 현타가 와. 그래도 곰돌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젤리 구매해요. 귀여워. 약간 불투명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좀 반짝여지네나? 약간 불투명한 느낌? 투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크리스탈 레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레진 쓰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쪽. 어쨌든 이것도 완성. 이 정도 퀄리티면 3,000원에도 안 팔릴 것 같아서 슬픈데. 나름 안에 들어간 거 많아요.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팔면 비싸겠지만 이런 퀄리티 안 사갔다. 내 개인 도전용으로 써야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달 모양도 해야 되는데 한번 쏟아가지고 영상으로 못 찍었지만 다시 지워다가 다시 나중에 또 만들어야지. 기회가 안 쏠렸길래 나 모르겠다. 글리다린도 낭낭할 수 있으니까 물 한번 부어보고 물이 새면 안 하고 물이 안 되면 나중에 글리다린을 해보고. 새벽에 전 잠을 자야 되고 이제 그냥 안 먹어. 램프를 치웁시다. 램프가 구려요. 구린 램프. 이거 뽑고 이거 말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떠셨더라? 기억력도 안 좋아져가지고. 아 여깄다. 나비나비. 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얘는 얘가 앞뒤고 요가 앞이. 앞이 더 구리다는. 불투명해서 약간 핀둥자국 다 보여서 좀 슬프네. 요게 제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털 떼네. 개털 떼네. 바니쉬 바르면 좀 발라질래나? 모르겠다. 어쨌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개털 다 뜨내기. 강아지 털 싫어.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워. 남면 신면도 안 숙련도가 없어서 초보 첫 작품이라 이쁘진 않은데 이제 두 번째 같이 만들면서 한 두 번째 작품. 사포를 안 갈아서 울퉁불퉁해요. 나름 귀엽죠?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키링으로 내가 달고 다녀야지. 직접 만드는 레딩 키링. 쉐이커 모드인데 개털 소리가 나겠나요? 근데 안에 액셀을 못 채웠어. 일단 필름이 단단해갖고 안 들어가.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 아니 많이 들어가도 소리가 안 나나? 흔들면 소리가 나겠나? 끈적끈적하면 없애고 싶어. 경화지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써야 된다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초보. 저울이랑 비율도 중요하다는데. 전 그렇지 못하네요. 그래도 나름 귀엽죠? 난 이거 마음에 들어. 깜찍해. 새벽이라 근데 너무 졸리고 현타 와요. 막 냄새도 구리고 이래서 화학약품 냄새 맡고 있으면 현타가 와. 그래도 곰돌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젤리 구매해요. 귀여워. 약간 불투명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좀 반짝여지네나? 약간 불투명한 느낌? 투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크리스탈 레진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레진 쓰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쪽. 어쨌든 이것도 완성. 이 정도 퀄리티면 3,000원에도 안 팔릴 것 같아서 슬픈데.
나름 안에 들어간 거 많아요.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면 비싸겠지만 이런 퀄리티 안 사갔다. 내 개인 도장으로 써야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달 모양도 해야 되는데 한번 쏟아가지고 영상으로 못 찍었지만 다시 주워다가 다시 나중에 또 만들어야지. 뒤에가 안 풀렸길래 나 모르겠다. 글리데린도 당장도 할 수 있으니까 물 한번 부어보고 물이 새면 안 하고 물이 안 새면 나중에 글리데린을 해보려. 새벽에 전 잠을 자야 돼서 이제 그냥 안 먹어. 램프를 치웁시다. 램프가 구려요. 구린네. 이거 뽑고 됐어. 이거 말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떠더라? 기억력도 안 좋아져가지고. 아 여깄다. 나중에 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얘는 얘가 뒤고 요가 앞이 더 구리다는 불투명해서 약간 필름 자국 다 보이고 좀 슬프네. 요게 제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개털 떼네. 개털 떼네. 바니쉬 바르면 좀 발라질래나? 모르겠다. 아무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털 다 뜨내기. 강아지 털 싫어.